자,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아, 일단 크로마키 아니고요. 예. 좀 약간 뒷 배경을 이렇게 바꿨는데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준비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이게 인생 술집 아니겠습니까? 또 337개 너무 감사합니다. 337개 너무 감사. 라운에이치 형님도 337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약간 준비를 좀 많이 해봤어요. 좀 준비를 많이 해봤고. 제가 이제 이게 컨텐츠가 인생 술집이 컨텐츠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TVN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아프리카 BJ들 다 초대해가지고 뭐 2화, 3화, 4화, 5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오늘 1화 게스트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죠. 요즘에 정말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정말 핫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역캠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역캠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요즘 큰 사랑받고 있는 우리 1편, 1화, 우리 꼬사. 예,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늘 저만 이제 꼬사편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를 또 이렇게 도와줄 우리 이제 고정이 되는 그렇죠. 이 컨텐츠 고정이 되는 멤버 딱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일단은 그 두 명부터 천천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온다고 해서 뭐 나가라 꺼져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그 사람들은 강퇴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저를 도와줄 이제 고정 게스트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고정 멤버죠. 고정 멤버. 고정 멤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나와주시죠. 자, 설마라고 하는데 그분이 맞을 것 같아요. 한 분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이제 매일 인생 술집을 같이 인생 술집을 같이 하게 될 고정 멤버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우리 기훈입니다. 야, 자, 일단은 지금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네. 또 기훈이다, 또 기훈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훈이를 제가 섭외한 이유가 여러분들 그겁니다. 왜냐, 무릎팍도 기훈팍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훈팍도사에서 그렇죠. 좀 약간 진행은 썩었어도. 그래도 드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탁재훈 역할을 제가 찾은 거죠. 탁재훈 역할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기훈이를 섭외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탁시입니다. 자, 일단 질문이 있는데 앉아주시죠. 일단은 저, 인생 술집이니까 일단 앉아주시죠. 근데, 저 고정이에요? 고정이죠. 고정이죠. 근데 이게 고정일 수밖에 없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뭐 또 기훈이다 또 기훈이다 해도 좋아해요. 우리 방 시청자분들이 알잖아요. 좀 약간 츤데레인 거, 츤데레인 거, 츤데레인 거. 네, 츤데레인 거 알잖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인생 술집이 뭔가 좀 진지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오늘은 뭔가 이제 너무 이렇게 싼 마이 느낌 말고 좀 배우 느낌으로. 아니 근데 당신은 원래 자체가 좀 싸기이기 때문에 싼 마이 안 풍기려고 해도 그냥 이제 언어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할 말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냥 원래 네 컨셉, 원래 네 성격대로 하세요. 또 이제 또 주접부리려고 뭐 다른 거 하고 이러면은 방송 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느낌으로 왔거든요. 마음가짐을 진짜로. 아니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은호 하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은호 하는 거 보죠. 은호 드립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은호 방송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자리에 은호를 앉힐까 기훈이를 앉힐까 두 명에서 저울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잔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인데 여기서 아니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거 들을 생각하니까 웃어버리네. 수치스러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컨셉상은 은호는 좀 안 맞겠다 그렇죠. 싶어가지고 은호는 이제 다른 이제 그 고정 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훈이가 이렇게 인천에서 멀리 와줬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저한테 뭐 컨텐츠 말 안 해주고 한 2주 전에 얘기했죠. 야, 2주 전에 얘기했죠. 2주 전에. 14일날 감전동 온메이 하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왜냐면 예. 얘가 여러분들 이게 좀 심해요. 입방정이. 예, 입방정이 심한데 근데 더 심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예, 이 감전포차 인생술집 그렇죠. 고정 게스트, 고정 멤버를 맡아줄 예, 우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한번 모셔, 야, 야, 좋아요. 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와. 이래서 무예도 아닙니까? 예, 네, 아, 이런 거 좋거든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정말로다가, 예. 네. 자, 일단 앉아주시죠. 예, 네. 아, 컨셉 너무 좋은데요. 이거 기타를 들고 왔는데 어, 저 기타 있어요. 저. 인생 순집 네. 보니까 어, 네. 인생 순집 보니까는 이제 기타 치고 이러는 게 꽃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좀 이렇게 좀 잔잔 야 이런 거 좋아. 아 진짜. 와 오늘 여러분들 좀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일본 술집 예 일본 술집 이 이자카야 같은 이런 느낌 냈는데 야 차이마세 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좋아. 아 이런 컨셉 너무 좋아요. 어? 예 아 자 일단은 오늘은 좀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 일단은 술잔부터가 좀 다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맥주 이제 아사히 있는데 이거는 뭐 하려고 쓰는 거냐 하는데, 무비가 지금 사케. 예,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술은 네. 차갑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술을 또 차갑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케는 근데, 뭐 뜨겁게도 먹고 차갑게도 먹어야 되지. 할 말이 있는데. 어, 말하세요. 이제 뭐 흥민이 형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 딱 잘 준비를 했잖아요. 저도 오늘 원래 추니만 있는데, 이간다고 좀 이렇게 좀 진중한 느낌이 왔거든요. 당신은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한데, 이승뭐 대시 한 발이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네. 이게 자체가 편하려고. 아, 네. 그리고 우리끼리 존댓말 쓸 필요 없어요. 진짜 그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어. 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진짜 이제 우리 세 명이 이제 고정이다 보니까 원래 친하지만 1년 만에? 어 방송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이제 딱 봤을 때 제가 진행 톤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버리고 어? 아니 반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는 것처럼 아 원래 하는 것처럼 아, 원래 하는 것처럼 하라고 어 형이라고 부르려고 그 말이죠. 아 그치 형이라고는 불러야지. 아니 그러니까 형이라고는 불러야지. 아, 어 근데 시청자분들은 인생 술집을 잘 아시나요? 어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인생 술집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어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일단은 뭐 정말 제 방송에서 네. 막 텐션 넘쳐가지고 이제 텐션 넘치게 해서 여자 게스트 모신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 정말 잔잔하고 네. 이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이제 방송 꺼졌을 때 뭐 네. 이렇게 나누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들어보려는 그런 이제 어,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이거잖아요. 네. 술 먹는 기운박도사 이거잖아요. 술 그치, 먹는 그치, 기운박도사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어, 술 먹는 기운박도사 어,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런 네. 느낌이지. 어, 정말 그런 느낌이고 잔잔한 분위기에서 어. 아니 그 보면은 혹시 그 네. 참고 하고 왔어? 뭐 어떻게 참고요? 어, 저 한 편 봤습니다. 어, 어떤 근데 저 공중방송 봤는데 재미없던데. 재미가 없죠. 아프리카시 운영에 이제 아, 돼 있으니까 공중파는 뭔가 좀 덜 짜요. 아, 그래, 맞아요. 그렇지. 싱거워. 네. 어, 그렇지, 그렇지. 좀 약간 싱거운 게 있지. 그치. 아니, 흥민이는? 어, 저도 봤어요. 저는 이제 또 1회, 1화가 원래 제일 집중해서 이렇게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어, 그렇지. 1화가 이제 맞지. 1화가 이제 게스트가 조진웅, 배우 조진웅이. 어, 그렇지. 나와가지고 봤는데, 어, 진짜 되게, 전 제 취향이 맞았어요. 진짜 조용하게 한잔하면서 술 못 먹잖아요. 어, 그니까. 어,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이제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방송 보고 이러면은 뭐 이제 춤추고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드립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꽃님이는 그치. 저희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님이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빨리 불러라 하는데 원래 이게 이야기 된 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꽃이가 이렇게 살짝 예.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불쑥. 예. 예. 근데 지금 꽃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야 아, 우리 꽃이. 아, 자, 우리 꽃이. 아, 자, 일단, 어, 시청자분들한테, 어, 한번,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꽃아, 아, 정말. 아, 우리 또, 아, 부탁드리게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오늘, 아, 일단 앉아. 어, 앉아서 얘기해, 아니, 일단 오늘 의상, 이 컨셉은 뭐야? 오늘? 할미꽃? 아니, 내가. 조용해봐. 아니 내가 너무 이렇게 샤랄하게 입고 너네 죽을까봐 촉촉하게 입고 왔어. 아 근데 뭘 입어도 이쁘네. 진짜로. 어. 와.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뭐야? 천사고사. 천사고사? 아니 저 고사? 천사고사예요. 천사고사. 고사가 고사가 됐어. 네가 날 고사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내 풍선을 고사라고 한 거야. 야. 와, 근데 이용이가 진짜 와, 다방들은 지금 질 거만 없어. 그러니까 아, 내 건 없는데. 그러니까 고사해가지고 제가. 저거 뭐야? 네. 또 천사 고사예요. 천사 고사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만들어진 이제 컨텐츠인데 이거 지금 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너가 지금 못 들었을 텐데 지금 말하는 건데 네. 나중에 게스트는 와. 저희들 잠 아니 잠시만 아 쏘지 마세요. 잠시만요. 아 여러분 쏘지 마세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시고 쏘세요. 예 잠시만요.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게스트는 자기 출연료는 자기가 벌어라는 코너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무미더머니인데 그때 이제 자기가 뭐 잘할 수 있는 장기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춤이라든지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2분 동안 별풍선을 받는 거야. 근데 수수료를 떼가잖아. 근데 여기 감정포차는 수수료가 없어. 와. 100%. 와. 100%. 100%고 내가 바로 그 다음날 다음날? 계좌이체로 바로 써줄게. 그거인 거야. 자기는 자기 출연료는 자기가 이제 딱 해가지고 벌면 되는 거지. 2분 동안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나 둘 중에 집에서 올 거야. 왜? 넌 없어. 아이 너희 둘은 게스트만 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쏘지 마시고 나중에 꽃님이가 뭐 이제 장기를 펼친 다음에 네. 2분 동안 받을 때 그때 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정말 뭐 만 개 터져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아 많이 터져봤자 진짜 한 3,000개 4,000개겠지 생각하는데 40만원이잖아 그러면은 그래 뭐 줄 수 있다 이 생각했는데 지금 터지는 거 보니까 만 개도 집에 쓸 것 같아. 아니 나는 더 넘을 것 같은데 느낌 되게 이상할 텐데 느낌 지금 너무 쎄한데? 왜냐면 느낌 되게 이상할 거야 줄 때 진짜 너무 쎄하고 아니 오늘 이렇게 그 뭐야 인생술집 첫 게스트로 나왔는데 어때? 딱 이렇게 출연 제의 받았을 때 어쨌든 한번 오려고 했어. 감정국. 감정국에 한번 오려고 했어. 왜냐면 너 때문에 정말 내가 인기가 많아졌잖아. 아니야. 그렇지. 속마음 대신 얘기는 그래서 한번 오려고 했는데 저 이런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 좋아. 뭔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그치. 근데 되게 긴장되는데 너네 보니까 너네 보면 긴장은 안 돼. 그래. 우리는 정말 진짜 최적화야. 우리 보고 긴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남캠분들 있고 그러면은 네. 이제 좀 약간 긴장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남캠 그런 게 아니니까 편하게 진짜 편하게 얘기하면 돼 진짜. 저런 남친룩으로 좀. 근데 너무 좋네. 아니 근데 그 뭐야 기훈이랑 그때 봤는데 개방주는 기훈이 개방주는 기훈이 성황리 끝났습니다 진짜로. 성황리 끝났어요? 아 성황리 끝났다고요? 예 진짜로. 아 정말요? 사람들이 와 진짜로 너무 힐링 됐다 이렇게 진짜 처음 받았어요 저 그때.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다른 이야기네요. 왜요? 저는 좀 약간 별로였다 이 생각 이걸 들어. 저 8,000명 찍었는데. 진짜로.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그 개 두 마리 딱 데리고 가던데 그렇죠. 개 키우는 거야? 근데 너 고양이도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 못 데리고 가고 개들만. 그러면 얘기. 집에 고양이랑 그 다음에 개랑 다 같이 키우는 거야? 동공장이네. 그러게. 저도 한 마리 키우는데. 누구? 진짜. 힘들겠다. 돼지. 아니 근데 얘가 좀 약간 강아지를 진짜 좋아해. 생긴 거 이렇게 진짜 귀엽더라고. 생긴 거 진짜 이렇게 생겼어도 강아지를 진짜 좋아해. 아니 그래서 저 인생 그 술집 봤는데 고니파이 그 강아지만 있더라고. 프렌치 불독. 제식이 데리고 올라가다가 개 심장 날까 봐. 아니 개 심장이라니요. 죄송합니다. 그냥 사과주죠. 개 박살 날까 봐. 그래서 안 데리고 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꽃이는 지금 강아지 한 마리 그다음에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야? 좋다. 좀 약간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여자들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나? 맞지? 그렇죠. 근데 원래 두 마리 다 동시에 키우진 않는데. 그렇지. 싸우지 않고. 안 싸우고. 그리고 뭐 안 키워도 좋아하지 않을까? 맞다. 근데 부럽다. 꼬사가
느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시청자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내가 원래 좀 방송 편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갑자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 어른 거야. 그래서 얘 처음 그렇지. 봤을 때도 얘 처음 봤을 때 진짜 불편했거든. 아, 저 연예인 보듯이 보더라고. 아니 그때 그 뭐야 기훈이랑 그다음 케이 형님이랑 셋이서 합동 방송했잖아.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 얼어 있었거든. 진짜 그렇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훈이한테 뒤에서 꼬사 어때? 이러니까 형님 말을 잘 못하던데요. 와, 아니 진짜. 무슨 건강하자. 그랬다고 K 형이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잘라버렸네. 내가 그 뒤를 그걸 못 들었네. 너 그렇게 못하지? 너 뒷감당 할 수 있냐? K 형 그런 거 잘 피지 않는데? 상남자인 척 하들이 다 뒤에서 다 뛰어. 뒷감당 할 수 있어? 아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술은 얼마나 먹어?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주량은 솔직히 막 그렇게 난 몇 번 먹어야지 하고 먹어본 적은 없는데 너네랑 있으면 진짜 정신 차리고 가세요. 아니 우리가 아니 근데 코사 이런 말 하는데 우리도 여자친구가 다 있어. 셋 다 있어. 아니 너네 때문이 아니라 너네 때문에 정신 차리고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정신 차리고 먹어질 것 같아. 그렇지. 관계 있으면 이렇게 뭐 이런 거 노래 하나 있으면 또 계속 하자 너 노래 하나만 깔아줘. 왜? 좀 달달한 걸로. 왜? 왜? 올리려고요? 깔아봐. 알겠어. 아니 입으로 깔아주면 안 돼? 아니야 있어 이거. 아니 그게 있어. 그 노래가 있어. 아니야 뭔데 갑자기 왜 그러지? 아니 춤추려고 그러는 건가? 필 타가지고? 잠시만 뭐지? 틀었어. 뭔데? 여러분 제가 또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아 역시 센스가 있어. 우리 꼬사가 센스가 있어. 와 봉준이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 진짜. 봉준이니까. 진짜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한번 봐도 돼? 너 좀 꺼주세요. BGM 좀 꺼줘달라고. 네. 꼬라고 이거 꼬라고. 와 잠시만. 아유 진짜. 아 앉아봐. 일단은 이거 진짜 거기 어디야 파리 생제르만 가가지고 산 거지. 파리 가서. 파리 사왔어. 진짜? 와 대박. 아니 근데 하이까지 사왔네. 파리 냄새. 형이 파리 냄새 나. 그럼 파리 냄새 나네. 진짜. 에펠탑. 바지도 있구나. 피사의 사타. 뭐. 피사의 사타. 이씨 거기 왜 있냐 프랑스에. 프랑스 있거든 너? 아 소름 돋네. 다른 걸 생각해봐. 다른 사카타. 와우. 와우 잠시만. 이거 딱. 좋네. 하면 상의 하의 난인데 있네. 근데 디마리아를 사왔네? 난 티아고 좋아요. 아니 근데 디마리아 요즘 이적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아니 이거 고인될 수도 있겠네. 일단 너무 고마워. 진짜. 근데 진짜 무랄티 저 집에 무랄티 사서 왔거든요.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명품 같아 보이네. 제일까지. 이건 진짜 근데. 진짜 부츠 같아. 이건 진둥이. 그래. 이거 나 그 받아서 하는 드는 생각인데 파리 어땠어? 여행 갔다 왔잖아. 갔다 왔는데 그냥 솔직히 힘들었어. 왜? 이게 너무 넓으니까 거기를 내가 패키지로 갔거든? 너무 넓으니까 그때 나 몸살났거든. 가가지고 여행 가서 몸살나는 게 제일 보통인데. 내가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냥 건물들 보면 너무 예뻐. 영화에 유럽도? 나오는. 근데 거긴 한국 사람 절대 못 살아. 왜? 편의점이 없어. 24시간 이런 거네. 그냥 마켓 이런 거고. 너무 불편해. 뭐 가전제품 하나를 고쳐도 거기 어떤 한국분이 사는데 이제 가이드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한국분이 사는데 이제 7월에 에어컨을 샀는데 고장이 난 거야. 고쳐주세요 하니까 내 9월에 갈게요. 이런 느낌.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느린 거야. 우리나라처럼 막. 우리나라 아니 북유럽에서 가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승객이 급해서 일찍 가는데 사람들 쏘쏘? 그렇지. 쿨하니까. 쿨하니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식구 걸고 이제 술 먹으면서 좀 진솔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 느낌 좋다. 아니 근데 꼬사 이거 느낌 어때? 어떤 거 같아? 딱 왔을 때 놀랬어. 나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어. 진짜 맞지? 안주도 그렇고. 이거는 사진 아니에요. 싫어요. 아니 그 오늘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안주가 와 이게 하고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아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 넣어서 불을
손으로 달달 달달해요. 자, 보이시죠? 와, 불타오르네. 여기에다가 불타오르잖아. 여기서 고기 구워 먹잖아요. 네. 여기 불타오르지. 이거 딱 한 다음에 고기도 준비했어요. 네. 저 뜨거워지기 전에 위치 잡아야 돼요. 네. 고기 오늘 소고기, 소고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맛있게 예, 네.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얘기 술도 많이 먹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근데 진짜 술 먹고 싶다. 진짜로. 진짜로. 그럼 씻고 갈게요. 아니다. 일단은 이거 맥주 좀 이렇게 하고 씻고 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근데 꼬시가 너무 이쁘네. 아니 근데 봐봐, 이거 진짜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진짜 감정 온 이래로 오늘 분위기 제일 괜찮고. 진짜로. 너무 이쁘네 꼬사가. 잠시만 씻고 이제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씻고 이제 걸게요. 잠시만요. 와, 인생 술집 뭐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되는데 벌써 시청자분들 16,000분 와, 역시 꼬사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추천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면서요. 저희는 씻고 걸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씻고 걸었는데. 야! 저 뭔데? 뭐야? 오늘 미쳤습니다. 미쳤다, 진짜. 진짜 여러분들 씻고 걸자 말자. 예. 네. 오늘 정말 일본에 있는 술들 다 사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네. 뭐 사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네. 이거 망고링고가. 고로이, 고로이. 이거 좀 약간 왜냐면 꼬사가 못 먹을 줄 알고 이것도 주문을 했는데 좀 잘 먹는다 하더라고. 일단 일본 맥주도 다 사왔거든요. 일단 옆에 놔두고. 옆에 놔두고. 준비 제대로. 좋다. 뭐야 평소에 술은 뭐 소주 먹어 아니면 맥주 먹어 아니면 난 소맥 먹어. 아, 스카 먹구나. 와, 좋았구나. 사랑이다. 그래. 아유, 스카 먹는 게 좋지. 좋죠. 근데 오늘은 소맥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그 사케나 이런 건데 사케 이런 것들은 어때? 안 먹어봤어, 한 번. 맞지. 사케는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먹어봤어. 저도. 나도 안 먹어가지고. 한번 도수가 한번 볼까요? 이거 뭐야? 도수가 술자분들한테 13도네. 13. 13도면은 거의 소주네. 소주 비슷해요. 아니지, 소주가 한 16도에서 17도. 아니 요새 소주 다 한 도씩 내려가죠. 존나. 그래 그래. 또 K3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K3님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러면은.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이까심으로 그러니까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오늘 진짜 진솔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근데 뭐 꽃님 누님 건배사 같은 거 그치. 역시 기은이가 좋아. 기은이가 좋았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또 1100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 혹시 누구야? 크아님. 누군데? 크맨. 네, 열혈이야? 꽃님이 방? 아니 저희 그러면. 우리 방에서 진짜 많이 써. 진짜. 우리 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꽃님이가 뭐 이렇게 평소에 이제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먹을 때 이렇게 할 때 좀 약간 주도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은? 나는 약간 관전 스타일. 관전자구나. 왜냐면 내 친구들이 진짜 기가 세. 구경하면서 이제 즐기는 거지.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마시는 사람이네.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건배사 같은 거 한번 제의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한 개씩 있잖아요. 저는 우아요. 형님은 무빠인가? 무빠이. 형님은? 난 없어. 술을 못 먹어. 넌 뭐 이렇게 좀 약간 짠할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나?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그렇다. 아, 그래요? 누나가 지역이 서울 토박이죠? 나 제주 사람이야. 제주. 제주도잖아. 혼자 없어, 예. 좋다. 혼자 없어 예. 원샷 아니죠? 맛있네. 1111인가? 잠시만요. 네. 놓쳤나요? 우리 또 라운에이치 형님 1414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운에이치 형님. 1414게. 아니 근데 이렇게 안 싸주셔도 돼요. 나중에 싸주십시오. 그 이제 출연료 그거 할 때 제가 또 이제 코너 썩의 코너라고 하죠. 그런 걸 좀 한 두 개 정도 넣어봤거든요. 그럼 좋죠. 네. 나중에 좀 약간 루즈해진다 싶으면 제가 바로 코너 썩의 코너. 그래. 왜냐면 난 꽃님이 이런 말 그런데 진짜 춤을 직관해 보고 싶어.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는 거야 진짜? 근데 흥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방송 키기 전에도 그래서 그런 리듬 타고 하시던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는 거야? 나는 아무리 배웠으니까. 어떻게 배웠는데? 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춤을 시작했어. 춤을 시작한 게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 왜?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해서 엄마도 지금 춤추거든, 그냥 학원 다니면서. 삼바? 아니면? 아니, 그냥 댄스, 방송 이런 거. 좋아, 방송 댄스? 젊으시다. 엄청 젊으시네. 엄마 때문에 했어.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연팀 들어가서 공연하고 대학도 그쪽으로 가고. 아니 그러면은 대학교까지 이렇게 춤을 배웠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한 거네.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유망주네. 왜냐면 이제 뭐 댄스 추고 이런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 그렇죠. 현이 스타 그 프로게이머. 그렇지. 나는 그렇죠. 스타 프로게이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거든. 진짜? 프로게이머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고기는 이거 잘 굽는 사람이 있어? 있죠. 흥민이. 제가 그 포지 뒤쪽으로 가서 제가 글로 갈게. 내가 글로 갈게. 제가 일로 갈게 그러면. 그 딱 근데 의상이 현님이 안 굽으면 안 돼. 그래. 지금 일식 주방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고기. 아니 야 근데 내가 앉은 의자가 싫어? 네? 의자를 들고 오네. 아니, 의자는 따로 아니 씁시다. 진짜 나 소름 돋네. 의자 나 따로 씁시다. 그러니까 잘 안 와야 돼. 네가 옆쪽으로 와야 돼. 어디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와야 돼. 자, 갑니다. 집게랑. 근데 안주가 진짜 좋아서 맞지. 술집 안주 왜? 정말 술집 안주 같다. 아니 먹어 먹으면서. 아니 근데 숟가락은 없니? 국물. 숟가락 줄게. 숟가락. 응. 숟가락. 그냥 봐. 앉아있어. 집게도 들고 오세요 올 때. 오늘 봉준이 일어난 거 오랜만에 보네. 진짜 인생. 나 내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야 기훈아 들고 와라. 비결 좋다. 이게 체크살인가? 제가 자리 바꿀까요?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그치, 봉준이 형이 여기 앉아서 그러면 구워볼게요. 이것도 소리 날려나? 누나는 안주 뭐 제일 좋아해? 소맥 먹을 때? 나는 보통 탕! 탕? 국물? 국물. 또 오뎅탕 있으니까. 오뎅탕 좋아해. 숟가락 좀 이따 줄게. 형님 자리 바꾸라 해서 형님 일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저는 저거 가세로 가라 같은데요? 진짜. 알겠어.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소리가 뭐야 이거? 뮤지엄 CD네. 아저씨였나요? 아저씨랑 가위 필요한데. 와 이거 뭐야? 아저씨랑 가위요? 응. 와 너무 좋다 이거. 와 소리 봐. 아 우리 또 33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바로 먹어야 돼. 그래. 진짜로. 형님 근데 저 여기 저희 집안에서 아저씨랑 가위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 밀필 아닙니다. 예. 이거 그냥 이렇게 째로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제식으로 꼬네. 이거 하나씩 원래 꼬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입이 많아가지고. 와 근데 좀 자리 배치 좀 그렇네. 왜? 왜? 멀어? 아니 봉준이 바로 앞이라서 순삭이에요 진짜. 견제 호주기야 내가 먹으려고 하면. 전 다 익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어머 한 다 올렸다 거기서. 이거 메로구이. 메로구이랑 여기 안주가 튀김 그리고 오뎅탕 그리고 메로구이까지 있어요. 와 근데 삼겹살 냄새 미쳤다. 삼겹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맨날 돼지고기만 먹다가. 꼬사, 먹어봐. 소고기 한번 먹어봐, 진짜. 미디엄 웰드 뭐 레어 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먹으니까 좀 약간 멋져요. 너무 예쁘게. 왜 이렇게 예쁘다, 근데? 얘들 먹어. 아니 근데 너 턱선이 턱선이 있다.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크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턱선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분위기야 너네? 아니 신기하네요. 계속 아니 우리 봐봐 턱선 무너진 거 봐봐 다. 없어요. 우리 다 턱선 무너진 거 봐봐. 붕괴. 우리 다 붕괴됐잖아. 너 왜 조용히 있냐? 너도 턱선 무너졌어. 아 저는 아직 멀었어요. 진짜 녹아.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예상과 한치도 안 벗어나는 거야. 견제 호지게 들어오네. 맛있어. 감동. 진짜 감동이다. 리얼로. 와 이 뭐야. 진짜 미쳤는데? 너무 잘 들어가서 근데? 지금도 드세요. 이거 가운데로 옮길까 하나? 아니 괜찮아.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요즘 방송하면서 어때? 요새 너무 좋지. 너무 신나지. 신난다고 뭐, 방송할 때? 진짜 미친 듯이 그래서 조금 피곤한 거 말고는 텐션이 너무 좋아. 이거 이럴 때가 있거든. BJ는. 방송하면서 진짜 즐거울 때. 진짜 BJ는 진짜 이럴 때가 있어. 어제도 진짜 미친 듯이 했어 방송을. 막 계속 사람들이랑 노래 틀어놓고 막 같이 따라 부르고 놀고 막
너무 재밌어요. 방송 시간 엄청 오래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역캠은 솔직히 말해서 방송 시간이 좀 짧은데 그치. 어, 근데 꼬시는 또 다르더라고. 네. 엄청 길게 하더라고. 아니야, 내가 짧은 거야. 난 4시간 정도밖에 안 해. 어. 아니 근데 어제는 되게 오래 하시던데. 뭐지? 어제 늦게 시작했어. 많이 짧구나. 짧구나. 않아. 많이 짧구나. 아니 근데 지금 사는 곳은 인천이잖아. 응. 왜 인천에 있는 거야 지금? 집값 싸잖아. 아, 아 맞아. 집값 싸요. 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응. 저기 그 뭐야 서울 쪽에 사는 BJ들은 정말 좀 약간 경제적으로 좀 그게 있는 거고. 어, 서울은 좀 많이 부담되더라. 진짜로. 집 많이 비싸죠. 서울은 좀 많이 부담되고. 사양도 많이 차이가. 그럼 인천은 어디 동인데 지금? 아, 맞아. 말할 뻔했어. 순간 얘기하면 순간 말할 뻔했어. 어, 맞아.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워. 진짜 이거 말하면 안 돼. 아니 왜냐면 내가 들었는데 서리 집에 누가 찾아왔다 하더라고. 근데 그 찾아온 게 어떻게 찾아온 줄 알아?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이제 쓰레기차가 지나가잖아. 그 쓰레기차 소리 듣고 찾은 거야. 시청자 거짓말 물어봐. 테이컨인데 그거는. 아니 내가 그럼 이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 맞잖아. 아니 그럼 부산이면 쓰레기차 도둔 이거 패턴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미쳤다. 그 소름이 돋더라고 그것도. 그분 아니에요? 쓰레기차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아니 나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역캠들은 돈까지도 조심해야 돼. 정말. 돈까지도 조심해야 되고 이번에 저기 페스티벌 갔을 때도 막 미안하다. 난 양손으로 먹거든.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진짜, 맞지. 빨리빨리 먹어요. 다른 것도 좀 드세요. 공기는. 아니 근데 이거 오뎅탕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약간 준비해봤는데. 이거 아까 끓이 이거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 아까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 아까 끓이던데? 직접 만든 거 만든 거야.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응. 어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대우 너무 틀리다. 내가 왔을 때랑 꽃님으로 왔을 때랑 왜? 저는 형님 저 오면 밥 좀 달라하면 이제 그냥 시켜주고 계산도 안 해주고 그냥 가잖아요. 아 맞다! 와 얘 소름 돋는 거 있어. 아 맞다. 아, 이거는 너무 텐션을 높이면 안 돼요. 이거는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말해서. 아 말씀하세요. 아니 이번에 곱창집 내가 시키라고 해놓고 알겠습니다. 얘 혼자 있어서 방송할 때. 형 일부러 가고? 난 집에 일부러 갔지. 일부러 갔는데 와 소름 돋는 게 3일 뒤에 전화가 오는 거야. 사장님 그때 외상값 아직 안 갚으셨습니다. 외상 달고 왔더라. 와! 와! 외상 때 지갑이 없어졌었어요. 외상 그래서 앞으로 달고 왔죠. 형님이 그러다가? 외상 달고 갔다. 외상 달고? 예, 아니 근데 지갑이 없어졌어가지고. 갈 때 찾았어요, 그때. 대단하네. 아니 그러면 그 뭐야 혼자 살고 혼자 있으면은 왜냐면 BJ들은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달음식 다 시켜먹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맨날 먹고. 너는 어떻게 해? 배달음식 시켜먹어? 아니면 너가 직접 해먹는 나는 편이야? 나는 배달음식 질려서 해먹어. 와 요리 가능하세요? 너무 좋다. 요리도? 요리 뭐 어떤 거? 그냥 레시피 보고 다 할 수 있어. 오 진짜? 오 이런 여자 뭐야? 된장찌개 이런 거? 어. 오 진짜? 된장 뭐 김치찌개 뭐 볶음밥이라든지 김치볶음밥 이렇게 다지 진짜 안 해줄 거야. 그렇게 쏟아붓지 마. 와, 나 너무 먹어. 안 해줄 거야. 아, 요리해주는 여자 너무 좋거든. 뭔가 미래를 그리게 하는 힘이. 그치, 그치, 그치. 아니, 그 뭐야.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 하루에 몇 끼 먹는데? 왜냐면 이거 중요하거든. 한 끼 먹어? 봐봐. 나 똑같더라고. 나도 한 끼 먹어. 넌 근데 그 한 끼가 정말 푸짐한 한 끼잖아. 아니, 전부. 아니야. 아, 진짜. 요리야 많이 안 먹어요. 아니, 나도 한 끼 먹어, 괜찮아. 아니야 먹어. 잠깐만.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형님 방금 거는 루크인데요. 아 진짜? 오늘 좀 익혀서 좀 좀 바짝 익혀줄까? 난 좀 덜 익혀 먹거든. 루크미 아니죠? 그래서 바짝 익혀줄게. 네. 아 근데 안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들어갔네. 맞지? 아니 그럼 왜 한 끼밖에 안 먹어? 그냥 다이어트 할 습관 드니까 줄어서. 아 아니 근데 너 혹시 연예인 쪽에 좀 이렇게 연습생이라든지 이런 게 한 적 있어? 그런 적 없어. 아니 딱 그 느낌. 아니 왜냐면 은호도 SM 연습생 출신이거든? 왜? 맞아. 어, 진짜. 은호도 SM 진짜. 엑소 8군이야. 진짜야. 엑소 8군이야 진짜로. 8군? 그래가지고 SM 연습생 출신인데 그쪽 출신들은 다 이제 다이어트가 몸에 배겨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조절을 하더라고 식단. 일정 몸무게가 지나면.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 이거 이제 갈아줘요. 아 진짜로? 그렇게 하던데. 너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마른 몸매를 유지하려고?
그냥 자기 만족이지. 옷 입었을 때 이뻤으면 좋겠다. 아니 눈을 왜 이렇게 안 돼요 진짜. 아 너 진짜 짬한데. 그럼 형님 난 그렇게. 아니 근데 네. 내가 아프리카에서 딱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 두 명 있어. 네. 원래 철광이랑 네. 다른 사람이었는데 꽃님이야. 네. 아, 진짜 내가 그때 드립으로 꽃님한테 뭐라고 쳤거든. 네. 와 사과해라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야. 아 그죠. 마 돌았나. 꽃님 누나 들어올 때 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뭐 멈췄잖아 이런 거. 아 몸이 굳었어. 아 근데 진짜 안 돼.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방 분위기가 다른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뭐 종교다. 그리고 진짜 하나의 단체 같다. 진짜. 저기는 저 방에 매력이 있다. 근데 욕하다가 자기도 가면은 어느새 나도 그렇게 치고 있지. 있다. 이런 말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난 재밌어. 이게 좀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뭐 너 같은 너의 팬분들 같은 팬이 있는 거고 기훈이 팬분들 같은 팬분이 있는 거고 우리 팬 같은 팬이 있는 건데 그치. 그걸 그냥 하나의 팬덤이라고 보면 그렇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나도 이제 처음에는 아유 뭐 춤추고 노래하는데 왜 계속 하트가 뜨고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봤는데 나도 뭐 어느샌가 하트를 치고 있더라고. 저도 정말 방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방 분위기가 너무 방 좋은 것 같아. 하트 맞췄어요? 왜요? 야. 하트 맞췄나요? 아니요. 앵콜. 아니야, 흥민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 뭐야 원래 분위기가 그랬어 아니면은? 원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진짜? 아니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보면 너 왜냐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꼬사가 말했어요. 터닝 포인트가 기훈이랑 저랑 합동 방송 아 그 탐방 하고 나서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방송 터닝 포인트가. 형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잖아요. 나 꽃은 내가 키웠다. 다른 뭐 무예탈분들 다 하는데 꽃에도 나는데요. 꽃부심이지. 아 근데 아, 미안하다 꽃아. 잠깐만 이건 뭐 뺏길 수가 없다. 나 하나 줘. 알겠어. 너 속봤잖아. 나 질문하면서 계속 속봤어. 여기 두 번 주고 여기 세 번 줬어. 나 한 번 줬어. 하나 먹게. 진짜 죽인다. 하나 먹게. 그 이쪽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일로 계속 보고 있었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게 방송하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계속 느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 아 진짜? 뭐 어떤 식으로? 와 좀 뭔가 아 이 사람들한테 고마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와 정말 좋다 진짜. 근데 꼬님 나면 살짝 콘서트장 느낌이에요, 진짜. 오, 진짜? 좀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잘 쳐요. 그런 느낌도 좀 괜찮네요. 뭐 꽃님 계속 이런 느낌? 되게 잘 쳐요. 아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뭔 인생 술집이냐, 인생 밥집 아니냐. 슬쩍슬쩍 먹읍시다. 아 근데 우리가 안주를 조금 릴렉스하면서 먹읍시다. 지금 천천히 먹어요. 왜? 네. 아니 그러면 최근에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꽃님은 신기한 게 이제 좀 시들어 조금 이제 그 꽃님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시그러들 때 또 누가 탐방 와가지고 불이 확 짚어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탐방 와가지고 이제 확 짚어지고 여기서 질문이 옵니다. 봉준이 형님 다녀갔을 때나 이제 감태님 다녀갔을 때 그치 누구의 파급력이 더 큰가? 아이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이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저렇게 궁금해서. 똑바로 하자. 누나가 대답하기 힘들긴 하겠다. 그런 거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프로 인방길러 아니야? 저 왜냐하면 저도 감수님이 나중에 언젠가를 한번 맛볼 테니까 미리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맛을 본다고요? 지금 왜 맛을 봐요? 언젠가 또 합방할 기회 있잖아요. 근데 예. 썸네일 보면 솔직히 안 클릭 안 해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아. 배경도 핑크핑크하고 솔직히 또 그거 알잖아요. 여캠분들은 썸네일 보고 일어서 있으면 무조건 클릭해. 아 그치. 누나 일어나 있는 시간이 맞잖아요. 맞아. 아니 근데 꼬사는 노출도 이렇게 하나도 안 하잖아. 근데 가끔씩 시술을 입을 때가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시술을 나 입었었나? 무서워. 나 입었어? 저거. 불구루님이 1파이터. 와! 고맙습니다. 아, 최고의 안주를 진짜 풍한 줍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아닌가요? 시술은 아니, 그냥 뭐, 까봐야 팟팬츠에 백가고 이런. 아, 그래? 아, 미안하다. 내 이슬이랑 헷갈렸나 보다. 요 근래에는 그거 많이 입으셨어요. 약간 이렇게 광택이 있는 검은색 팬츠. 훈민아. 네. 누나 보고 많이 보는구나.
아니, 아니 근데 미안한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좀 의상 체인지 계속해서 해주면 안 돼? 어. 아니 왜냐면 꼬사가 패션이 너무 좋아. 그치 옷 잘 입지. 옷을 너무 잘 입더라. 아, 그래? 그럼 자랑 한번 할까? 진짜. 딱 자기한테 키가 작아. 올라 맞는 핏을 알아요. 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누가 입었으면은 그냥 진짜 할머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꼬사가 입으니까 좀 사네. 아 우리 또 초콜릿 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탔다. 아 네. 또 초콜릿 너 천 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 진짜로. 근데 진짜 꽃님 누나는 진짜 좀 힘의 느낌이에요. 공주님.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진짜 말이야? 너무 고밀렸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뭔가 방 분위기나 진짜 방송 보고 있습니다. 곤준 느낌. 와 또 천삼계랑 또 182개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지금 쏘지 마시고 나중에 쏘세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있어. 아니 리액션이 왜 이렇게 회자인 거야? 그니까 그냥 나는 그거야. 아 내가 뭐 보기에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리액션이라도 제대로. 아니 그때 이제 우리가 탐방 끝나고 나서 한 4시간 동안 춤 췄다고 들었는데. 와 그때 진짜 쉬운 게 아니죠. 그런 힘에 부딪힌 그런 기색 하나도 없이 계속 이제 춤을 추더라고 4시간 동안. 근데 중요한 건 4시간 다 봤잖아 나. 어쩐지 보고 있을 것 같더라. 나 좀 봐라. 아, 내가 담았잖아. 잠깐만요. 가위가 없나? 아우 가위가 없네. 가위 가져와야겠다. 가위 저 있다. 아 저 있다. 흥민이가 좀 이상한 거 많이 배웠네. 저 여기서 많이 배웠어. 아 얘는 제가 해. 와. 아 우리 또 윤소인이 또 777. 아 고맙습니다. 777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방송 얘기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방송 얘기 말고도 개인 얘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진짜로?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 좀 일진설이 많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질문 같은 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깊게 하려고 이제 꽃님 방송국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일진설 좀 물어봐 주세요 해가지고 두 개나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잠깐만 일진설이면 제주도 일진이잖아요. 그거지. 제주 일진은 뭐해? 아니 제주 일진 유령치나?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대구 일진 뭐하는데? 그래 대구 일진 뭐하는데? 오토바이 용치도. 아니 지금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 또. 아 또 대구 일진이야.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말이 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로? 아 그러면 학창 시절에 어떤? 나는 진짜 춤만 추고 좀 조용했어. 아 진짜로. 근데 나는 이게 막 집안 분위기가 약간 좀 폐쇄적이어서 애들이랑 놀러 간 적이 없어. 맨날 학교집 이거였어. 아니 그러면 혹시 통금도 있고 그랬어? 그런 게 없었지. 안 나갔으니까. 아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보수적인 거예요? 아니면 누나 자체가 그냥 좀 폐쇄적이고? 네, 나 자체가 그런 거. 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외동이거든. 집순이었구나? 집순이었구나. 아 진짜?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데 이런 거. 아 난 좋아해요. 갑자기 술 취했죠? 아니 안 취했죠. 형은 한 잔만 먹어도 빨개져. 술 한 잔만 먹어도 빨개져. 안 취했어.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춤만 계속 추고 그렇지. 뭐 다른 취미는 없었고? 컴퓨터 하는 거 좋아했어. 컴퓨터도 또 종류가 많거든.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 게임? 만화 보고 게임. 진짜로? 그럼 뭐 어떤 게임이야? RPG 게임? 옛날에 막 CD 게임 있잖아. 어렸을 때 CD 게임. CD 게임의 진짜 최고 명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톤에이지. 아 뭐하냐 진짜로. CD 게임의 명작은 정말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에요. 아 많이 했지. 롤러코스터 타이쿤. 그리고 리볼트. 리볼트. 와. 리볼트. 아 그거 알지. 아 진짜. 너 리볼트 세대 아니야? 유나? 뭐 번개 내리고 하는 겁니까? 그래 리볼트. 맞아 번개 보여. 메이카. 그렇게 했었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런 때는 진짜 좀 춤에 계속 집중을 했네. 근데 그런 이제 학생들이 좋아. 나도 이제 스타에 집중했고. 넌 어디에 집중했는데 고등학교 때? 아 근데 기훈이는 전 진짜로 전 인생에 딱 목표 3개 있었습니다. 뭔데? 술, 싸움,
여자. 그게 왜 목표였는데? 세 가지. 야인시대 모은다. 아, 허세춤. 아, 그래서 저는 그거에만 몰두했어요. 공부 아예 안 하고. 네. 잘 아, 이뤘죠. 기도리는 진짜야,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들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고민을 진짜 많이 한다 하더라고. 아, 어떤 고민? 서울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못 들어갈지. 제주도에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맞죠?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아. 그런 고민 많이 해 제주도 사람들. 많이 하지 왜냐면 너무 답답해. 아 내가 거기가 거기니까. 거기가 거기고 맨날 똑같고 진짜 너무 답답해. 아 진짜. 그리고 궁금한 거지. 서울은 어떨까? 그치. 맞아. 제주도도 좋지만.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서울 갔는데? 난 스무 살 때. 아 잠시만요. 감귤국 공주님. 와 감귤국. 감귤이네. 스포크와 홍이님이 아니 근데 이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산 사는 사람 누구 알잖아 그러면은 자기 부산 친구가 있잖아 그럼 혹시 걔 알아요 이러는데 그치. 여러분들 저희 커요 왜냐면 지금 꽃님이 보고 삼특이 아냐고 물어보고 있어. 삼특이가 제주도 살거든. 시청자. 아~ 공주형 봐 시청자인데 그래. 학생이야 학생. 그래 삼특이 아냐고 시청자분들이 계속 물어보네. 진짜. 엄청 클거든. 근데 나 그래서 서울 왔어. 학교를 춤 쪽으로 갔는데 그 춤이 추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서울을 오고 싶어서 갔어. 누가 남녀공학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다. 인기 많았어.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아. 아니야 그때는 이랬어. 그래? 뭐 이게 살 쪘었어요 누가? 야 이렇게. 아니 그래가지고 그 뭐야 좀 약간 얼마나 뚱뚱했는데? 내가 최고 한 60kg까지 쪘었을 걸. 60kg 진짜 많이 찐 거 아니야? 여자 김도리 누가 키가 있으니까 작으니까 좀 찐 거지. 근데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게 60. 진짜 막 눈코입 다 파묻히고 진짜 살 많이 쪘었어. 아니 저희 누나가 지금 60kg거든요. 아니 근데 키가 있잖아. 너희 누나도 이거 조금씩 운동하시잖아. 안 하는데요? 야 진짜? 예. 아니 그럼 뭐 살을 어떻게 빠진 건데? 안 먹었지. 춤추고. 안 먹었어.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때 뭐 이제 BJ들 뭐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 이런 거 나오면은 막 경악하거든요. 나오면 나 죽지 나는. 죽지 그때 끝이야 나는. 그 정도야. 아니 그 정도야? 아니 그러면은 뭐 혹시 방송하면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뭐 동창들이 뭐 이렇게 연락 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 방송 중고등학교 때는 없고 이제 너 방송 하면서 야 너 꽃님아 너 잘 지내고 있더라? 아, 알아보고, 친구들이. 그래서 비꼬면서, 잘 지내고 있더라? 아니면, 와, 잘 지내고 있더라. 두 가지 있잖아. 두 번째.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잘 지내고 있더라.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 아니, 그러면은, 부모님은 BJ 처음 하려고 했을 때, 진짜 반대 같은 거 엄청 심하지 않았어? 아니, 나는 방송 처음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횟수로 4년 되잖아. 근데 그 전에 했었어. 했는데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노트북 같은 걸 했단 말이야. 아, 4년 전에도 했었다고? 잠깐 했었거든, 학교 다니면서. 엄마랑 같이 살 때였는데 되게 재밌어 했어. 옆에서 계속 보고. 나 근데 이런 말 하겠는데 내 여자친구도 잠깐 했었거든. 선배예요. 진짜? 한참 선배야. 문주영보다 선배. 우리 미션이에요? 우리 미션 드라마 틀면서 녹화 방송으로 드라마 틀고 그랬었지. 그런 게 있지. 왜냐면 이제 심심하잖아 집에 있으면. 그렇죠. 왜냐면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 좀 꼬라 이제. 오케이. 맛있어서. 계속 굽네. 횟집에 회 먹다가 술 취한 아저씨 나왔어. 이 대입이. 아 술을 취. 아 저 아직 한 캔도 제대로 안 마셨는데. 무서운데. 아니 그러면은 계속 말해봐 그 BJ 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갑자기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때문에 안 하고 그러다 이제 제대로 해보자 하고 시작해서 4년 동안 한 거지. 아니 근데 부모님 뭘 안 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왜 하냐면서 처음에 그랬었거든. 잘 모르시니까 부모님들은. 저도 잘 모르죠. 아니 다 보니까 다 오픈해 나는. 엄마 아빠 나 이거야 가끔 들어와서 봐. 가끔 들어와서 보시고. 진짜로. 그래. 부모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 보네요. 지금 우리 아버지도 그때 이제.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보셨죠? 이거 달아주러 오세요. 우리 봉준이 우리 봉준이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봉준이 근데 진짜 처음에는 엄청 싫어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약간 조금씩 압박도 들어와요. 저번 달 좀 적게 터졌더라.
아, 보시는구나. 어, 어, 그치, 그치. 아, 아, 다 그렇구나. 돈 관리를 아버님이 하시니까. 아, 지금 너무 살가우시더라고. 아, 진짜로. 우리 아버지는 이제 꽃 보자마자, 어, 누구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 우리 꽃님이. 아, 우리 꽃님이. 꽃님이. 꽃님씨. 꽃님씨도 아니야. 우리 꽃님이 왔네. 분명히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아버님 방송을 진짜 많이 보고 하시니까, 어, 모시고 하시니까. 다 잘 아세요. 어리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쓴 거지. 달다가 어느 오도 아까 전에 도와줬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또 있는데 잘 못했어요. 존나 밀필이네. 아버지, 진짜 왜 했어? 존나 미필이네, 이러셨어요, 진짜로. 아, 존나는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 존나는 아니고. 진짜 얘 진짜 미필이네. 미필이네. 진짜 미필이네. 진짜 미필이네. 아버님이 이제 방송 용어를 진짜 많이 하세요. 어, 어. 진짜 좀 술을 좀 안 먹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술을 좀 안 먹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약간 근데 네, 사케도 있고. 너는 뭐 술 먹으면은 좀 약간 분위기 그 성격 자체가 어때? 좀 우울해지는 스타일이 아니면 업되는 스타일이야? 업되는 스타일. 아, 그런 사람이네. 아, 우리 탐나무 공주님 100억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건 진짜 너무 좋지. 어, 업되는 분위기면은. 어. 아, 정말? 어, 그치. 너무 좋아. 그러면. 어. 막 그러면은 이제 업돼 가지고 막 혼자서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아, 그거야 뭐 술 안 먹어도 잘하지. 아. 술 버릇 같은 거 없어요? 술 버릇도 없어. 없어요? 아, 술 버릇 아직 없어? 진짜 술 잘 먹는다 그러지. 어, 술 잘 먹네. 아직 이제 술 버릇 나올 때까지 안 마셔 봤다. 야, 너 근데 그만 먹어. 왜? 진짜. 얼굴 봐. 너무 빨리요? 아니 왜? 진짜 아니 안 드세요. 아 인생 술집이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테니까. 어, 만취 술집이야. 아, 아니 아, 아 인생 술집인데 왜?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인생 술집인데 어, 만취가 돼가지고. 네. 아 막 이렇게.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딱 회칼 들고 올 것 같아. 아니 아니 먹을 수 있어. 아 넌 술을 좀 약간 조금씩 먹어. 조금씩 조금씩 먹겠습니다. 골로 가겠네. 저 방금 발견했는데. 꽃님 나 머리 왜 이렇게 작아? 어, 그러니까. 아니 왜 형이 저 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큰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큰 거일 수도 있는데 꽃님이 어, 좀 약간 뭐 얼굴이 너무 작아. 눈이 엄청 크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여요. 눈이 커가지고. 어, 저, 근데 이런 말 하는데 너 눈알이 진짜 이쁘다. 눈알? 뭐? 아니 진짜. 뭘 그런 걸 보여? 아니 아니 옆에 봤는데. 아니 눈알이 눈알이 이쁘다. 아, 눈이 예쁘게 아니고요? 어, 눈알이 진짜 이쁘네. 눈색 이런 게 이쁘다. 아니 그냥 눈알 자체가 이쁘고 그냥. 눈알 예쁜 거 처음 봤네. 아 진짜로. 어, 눈이 이쁘다고 해. 아니 근데 너는 저기 그 뭐야 누구 닮았다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아? 어 많이 듣지. 누구? 근데 너네 방, 너희 방이 이렇게 하고 나서는 구혜선 닮았단 말 많이 듣고 원래는 해리 닮았다는 말을 좀 많이 해리 너무 예쁘네. 어, 아 근데 너무 좀 약간 살만 조금만 찌면 해리 진짜 있네. 어, 진짜로. 어. 근데 이민정도 좀 있는데. 어, 다 비슷비슷하게 닮았어. 해리. 근데 저 진짜 닮은 사람 알아요. 제가 그 게임에서 나온 캐릭터가 진짜 닮았어. 뭔데? 용가같이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키무라 마코토라고 일본 캐릭터가 있는데 누나 한번 나중에 보세요. 혹시 게임 하게 되시면. 어 진짜 똑같아. 마키무라. 어 그래서 소강준 닮았다 할 때 왜냐면 소강준이 남자잖아. 근데 기분 좋아. 아 근데 소강준이 그 잘생겼지. 여자들은 인기 많지. 그렇지. 뭐 다 그래도 좋다. 우리는 진짜 다 사물인데. 이번 국회의원 이제 닮은 사람 나오고 욕망의 항아리 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만화캐릭터 맹구 나오고 어, 우리, 너는 새끼야 넌 진짜 쟤랑 좋은 거잖아 임마. 뭐요? 저 북계 수장이잖아 임마. 쟤랑 좋은 거잖아. 난 왜 그렇지? 웃을 때 웃을 때. 아니 근데 이제 인중이 좀 약간 깊잖아. 근데 우리 주위에도 인중이 진짜 깊은 사람이 있거든. 어, 알아. 진짜 다르다. 어, 구별하시는 분. 너무, 어, 근데 너무 다르다. 어, 아니 근데 이거 인중 때문에 좀 약간 뭐 놀림을 받는다니 그런 건 없어. 컴플렉스. 실제로는 전혀 없었어. 어, 컴플렉스 이런 것도 없고. 없어. 근데 진짜로 놀리네 애들이. 이게 인중 깊으면 오래 살 거래. 어, 맞아, 진짜. 아 그러면 그 사람도 오래 사는 거야 그러면? 그건 싫은데. 진짜 왜? 아니, 그분은 진짜 오래 살죠. 왜냐면 인중도 길고 욕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 많이 먹어도 장수하고 인중 길어도 장수하니까 오래 사실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진짜 좀 약간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너가 오래 살면 되지 뭐. 오래 살게. 아 그래. 미녀는 이거 진짜 있어요. 미녀들은 다 뭐 이거 인중. 인중. 아 근데 피부가